아침 아직 안 됐어요? 다 됐어. 앉아. 안 나가고 버티시겠다 이거죠? 좋아요. 아줌마, 난 오늘 아침에 빵 먹고 싶은데요. 빵? 아줌마, 집에 빵 있어요? 아, 냉장고 안에 식빵 있어요. 나 바쁘니까 내 방으로 좀 갖다 줘요. 커피하고 같이요. 알았어. 여기 놓을까? 잠깐만요. 이걸 먹으라고 만들었어요? 왜? 음식도 사람하고 똑같이 후지고 저질스럽네요. 누가 기름 냄새 풍기게 빵을 구우라고 했어요? 너 버터에 구운 빵만 먹는다고 하던데? 다시 와요. 무슨 일이야? 아무 일도 아니니까 나가 있어. 이거 이제 네가 버린 거야? 네. 음식이 먹을 수 없게 후져서 버렸어요. 문희재! 왜요? 뭐가 잘못됐어요? 뭐요? 다시 만들어 와요. 이 사람 네 심부름꾼 아니야? 그럼 뭔데요? 아빠가 제 허락받고 결혼하신 것도 아닌데 제가 왜 그 관계에 책임을 져야 돼요? 저한텐 이 아줌마 가사 도우미로 보이는데 안 돼요? 너 이렇게밖에 못해요! 그만 나가 있어.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만 나가라고. 착한 계모 코스프레 멋지네요. 네가 뭐라고 해도 난 네 엄마 노릇할 거야. 그러기로 할머니하고 약속했거든.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이래도 난 너 포기 안 해. 토스트 기름기 없이 다시 구워오면 되는 거지? 누구 맘대로 엄마 노릇이야? 가증스럽게.